히히카트. 폭탄마. 사실 중과로가 허접인 게임이었습니다. 중접. 뭐? 어떻게 14D를 쳐봤네. 아이 드롭고라지 왜 이러냐. 아유. 개빡치네. 쓰레기임. 촉촉하게 만들어주지. 폭주총매다. 오네 차는 전략? 와, 폭주 총매다. 버섯 컷. 영요. 반요. 돼주. 사일은 귀신 물약 있어가지고.
곧 느낀다. 왜 형질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해야 돼? 왜 방에만 방어 돼 있냐? 환설 주고 달려. 씨. 구르기 프레처 독 찌르기. 이까 타격 없애버리겠어. 다음에 말이지. 아 뚱땡이 좀 그만 소환하라고. 미친 뚱땡아, 뚱땡이 치우라고. 뚱땡이 가챠겜 뚱땡이 겁나 잘 뽑네. 와 뚱땡이 많아 여수도. 아니?
걔도 거 온다. 이 거거던 예시나 쳐먹어. 힘 포션 자꾸 나오네. 방해도 계속 나오네. 플러스로 이거 방뿔임 방해 플러스 엘리트 무서운데 이제 칼지 안 나오잖아. 개노삼 아니면 거렘린즈 폭탄이 있긴 한데 터져요. 잘 터져요. 아이 표창 주고 날려. 네 찬성.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잠깐만. 더럽고 추하게 해야겠다. 바로 고추하고 비겁하게 게임해야지. 어허우. 체력사? 근데 지금 자면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요정 빼더라도 강원에게 낫지 않나?
핸드 서랭이 같았으면 충분히 죽을 만했는데. 다행히 잘 나와서. 엠지 수집가라 수집을 안 하네. 악몽. 연. 오연 엘리트 4마리 그냥 상점 가서 타격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고 엘리트 안 가고 엘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강화하러 당기는 게 더 중요해 보임. 받는 게 개발자 인터뷰인가? 거기서 덱 빌딩 이러는데 커뮤에서 무슨 캐릭터 덱 이런 거만 대충 주워 듣고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진짜 열불나 죽을 것 같아. 덱 빌딩. 그치만 아직 게임 나오지도 않았는데. 게임 나오고 화내도 되지 않을까? 가자! 촉촉촉촉촉촉촉! 1134. 당신은 죽었습니다. 사걸 11방어지. 실수를 했구만. 넌지실. 허릿함. 위짓비. 어?
매번 방문 시 미트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아니, 식권을 사는데 돈을 썼잖아. 왜 무료야? 데트볼. 아, 식권 고민된다. 아이, 삽 같은 소리 하네. 삽 소리 하네. 안장 변화. 아니? 행복한 꽃은 좋겠다. 사신경? 왜 갑자기 반사신경이 계속 나오지?
무엇을 골라야 하나? 레드, 그린, 블루. 많이 보던 조합이군. 자라. 어쩌라. 반반. 총매 한 장으로 두 마리를 죽여야 한다. 돈이 만 원밖에 없을 때도 돈복사를 하면 되겠군. 집중.
고온이 복사가 된다고. 맹독 강화할 필요 없겠지. 총매가 4번 들어가면은 아무튼 필요 없겠지. 와, 낙뎀 매우 편안하네. 지웠나? 1, 2, 3. 한 턴만 기다리면 폭탄이 터져요. 아니 이게 뭐야? 미쳤는 것 같다. 야, 이 공을 좀 치워봐라. 됐다, 이겼다. 제 사막 끝. 어쩔 건데? 버섯 자식아. 아, 이뎀도 맞았어.
스릉 스릉리 원엄 1234 비늘 소주 병법서 부적 병법서 캐리 표창 쓰레기네. 자 쓰레기죠. 식권 20필 유물 안 주는 유물.